이번 프로젝트 의뢰인은 저희 엄마예요. 이 집은 원래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가 셋이 살던 집인데요. 처음 이사 왔는데 역시나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땐 지금보다 돈 없고 무식했지만 더 용감했던 시절이어서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집을 꾸몄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좀 바꾸고 교체하는 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집의 원형은 유지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조명도 바꾸고 선반도 달아보고 아무튼 사람 안 쓰고 혼자 할수 있는 건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땀한땀 만든 집에서 저희 셋이 같이 살았어요. 저희가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결혼할 때 보통 짐을 다 가지고 오진 않잖아요. 저희도 거의 몸만 쏙 빠져나왔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집이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항상 짐이 있었죠. 이 집이 더 이상 엄마 혼자 살기에 편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애써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당장 내일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점점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받았던 게 얼마나 큰 거였는지.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주려고요. 그 누구도 아닌 엄마만을 위한 집을요. 거창하게 말하면 나만의 세상이고 나를 위로해주는 공간? 정돈된 화이트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안정된 느낌의 그런 톤이었으면 좋겠어. 엄마의 공간이 엄마를 좀 토닥토닥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서재인데 나만의 서재를 갖는 거 서재라는 말이 좀 고급진 말이라 좀 그렇긴 한데 책을 마음껏 볼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실 쪽에 평상이라고 해야 하나? 다른 독립된 공간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술 잘 못하지만 와인 마시는 거 그런 거 좋아하니까 미니바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잖아. 근데 주방이 좁다 보니까 엄마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가족이나 친구들이 왔을 때 모여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다이닝 느낌의 널찍한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 이번 인테리어 예산은 대략 4천만 원이다. 총 공사 예산 기간은 한 달. 저번 공사 때 혼자 현장 감독하고 촬영하려니 너무 힘이 들어서 이번엔 인테리어 업체와 턴키 계약을 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컨셉부터 디자인 설계까지 모두 직접 했고 업체에는 시공팀 스케줄 조정과 자재 발주, 현장 감리만 부탁드렸다. 이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23평 빌라다. 혼자 사시기에 크기는 이만하면 된 것 같지만 문제는 이 공간이 엄마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우선 거실엔 소파를 없앤다. 엄마가 말한 것처럼 식구들이 놀러 왔을 때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커다란 식탁을 중앙에 배치할 예정이다. 평소에 혼자 밥을 드실 때도 심심하지 않도록 앞쪽엔 TV를 놓을 예정. 식탁이 거실로 옮겨간 만큼 넓어진 주방은 웬만한 30평대 주방 저리 가라다. 예쁜 요리 만드는 게 취미인 귀여운 엄마를 위해 아일랜드를 제작할 예정. 기존 냉장고와 쿡탑 자리를 서로 바꾸고 이곳에 싱크볼을 배치하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세척한 뒤 아일랜드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거실에서 쫓겨난 소파는 서재에 배치하려고 한다. 사실 서재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이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의뢰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개미지옥 같은 서재를 만들 거다. 마지막으로 아까 엄마가 얘기한 와인 마시는 공간은 여기 베란다를 확장하고 단을 올려서 만들 예정. 베이스 컬러는 화이트, 메인 컬러는 우드, 포인트 컬러는 쌈무 그린, 버건디를 사용해서 차분하고 편안하지만 감각적으로 스타일링할 예정이다.
공사 1일차. 버스를 타고 지하철 두 번을 갈아탄 후에야 엄마 집에 도착했다. 나에게 철거란? 이전까지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흔적을 지우고 없애는 작업이었는데 이번엔 내가 만들어 놓은 흔적, 그리고 우리 셋이 공유하던 공간을 내 손으로 직접 때려 부숴야 하다 보니 기분이 묘했다. 마지막 이별을 하기 전에 잠시 추억 여행을 떠나자면, 이건 엄마가 결혼식 때 장만해온 혼수가구인데 중학생 때 한 번, 대학생 때 한 번, 총 두 번을 손댔다. 원래 이런 우드 장식장이었는데 너무 오래 쓰다 보니 지겨워져서 페인트도 바르고 그 당시 유행하던 프로방스 스타일로 꾸몄다. 예상보다 결과물이 꽤 마음에 들어 스스로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이 공간 박스도 사연이 있는데 사실 누군가가 쓰다 버린 가구였다. 폐기물 스티커도 없이 집 앞에 며칠 버려져 있길래 상태를 봤는데 너무 멀쩡했다. 그래서 냉큼 주워와 페인트를 바르고 을지로에서 구매한 손잡이도 달아주고 재활용했다는 흔적도 새겼다. 그때가 대학생 때였으니 이 공간 박스는 원래 수명보다 거의 15년은 더 쓰인 셈이다. 이 아트홀도 마찬가지다. 안에 있는 그림부터 액자까지 거의 다 직접 그리고 칠해서 완성했다. 요즘은 예쁘고 저렴한 물건들이 많아서 고쳐 쓰는 것보다 새 걸 사는 게 더 쉬운 세상이 됐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물건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추억여행 종료. 자, 그럼 이제부턴 본격 때려 부수는 시간. 철거팀이 들어와서 인정사정 볼 곳 없이 망치질을 해대니 이제야 실감이 난다. 요즘은 볼 수 없는 문지방도, 내가 열심히 칠했던 네이비색 문짝도, 오래되어 군데군데 썩어있던 마루도, 오래된 싱크대도 모두 안녕이다. 거실 베란다 확장을 할 거라 거실 쪽 샤시만 교체하기로 했다. 욕실은 벽만 덧방 시공을 하고 바닥은 모두 철거했다. 욕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몰탈에 방수액과 물을 섞고 바닥 부분에 미장을 해주었다. 기존 욕실엔 젠다이가 없어서 젠다이를 쌓고 세면대와 욕조 모두 매립 수전을 할 거라 이렇게 수전이 설치될 공간을 확보한다. 근데 이분들 뭔가 이상하다. 베이스 고정도 안 하고 왜 벌써 토수구와 핸들까지 조립하지? 이렇게 하면 분명 설치하다가 스크래치 날 것 같은데. 인테리어 업체에선 매립 수전 브랜드나 설치 기사마다 방법이 다르니 걱정 말라고 해서 그냥 넘겼고, 결국 이렇게 젠다이를 쌓기도 전에 허공에 매달린 채로 수전까지 조립됐다. 그리고 젠다이를 만들기 위해 벽돌 조작을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수전에 덕지덕지 난리가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매립 수전 이렇게 설치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당시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다. 여튼 철거와 설비가 끝났다. 모두 깨끗하게 비워냈으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전기 배선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다른 공정과 달리 전기선은 보통 천장이나 벽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많다. 전기 반장님마다 사용하는 선의 색깔이나 연결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서 처음에 배선 작업하신 분이 조명 설치까지 해야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이번 엄마 집은 간접 조명이 많아서 빼놓을 선도 그만큼 많았다. 방 3개는 기존 천장을 그대로 사용할 거라 3인치 매입등 들어갈 자리에 미리 타공까지 해두었다. 거실과 주방 쪽은 천장에 석고보드를 다시 칠 거라 전선들을 이 파이프같이 생긴 CD관에 넣어 천장에 고정시킨다. 기존에 오래된 분전반도 이참에 싹 교체를 했고, 20년 전엔 꽤 세련된 디자인이었을 법한 인터폰도 최신형으로 갈아탈 준비를 해주었다. 인테리어의 기초이자 마감 퀄리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마감 공사로 도배를 하든 도장을 하든 타일을 붙이든 목공이 깔끔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만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지난 공사 때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조그만 집에 이 많은 자재를 다 쓸까 싶었는데 중간에 더 시켰다. 우선 일명 다루끼라고 불리는 각재로 뼈대를 잡아준다. 오, 뭔가 이번 목공팀은 뼈대 잡는 것부터 벌써 다르긴 하다. 드디어 이번 집엔 나도 그놈의 무몰딩 무문선에 도장 마감을 해볼 참이라 석고보드를 두 겹으로 덧대었는데 이걸 현장용으로 투피 친다고 한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도배를 할 거면 원피를 치고 도장을 할 거라면 투피를 친다고 한다. 사실 처음엔 천장에 마이너스 몰딩을 돌리고 도배를 하려다 중간에 전체 도장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거의 목공 마지막 단계에서 투피를 쳤다. 말한 대로 무문선 무몰딩에 도장을 할 거라 벽을 전부 새로 쳤다. 혹시라도 무문선 시공 방법을 기대하셨다면 인테리어 쇼 영상을 추천드린다.
예전에 액자가 있던 줄무늬 벽에는 큼지막한 조명 거울을 달 예정이라 미리 전선을 뽑은 후 고밀도 MDF로 벽을 세웠다. 이번 집의 디자인 요소로 곡선과 격자를 많이 쓸 예정이라 곳곳에서 보일 것 같은데 먼저 벽의 아웃코너, 즉 모서리를 직각이 아닌 라운드로 굴리기로 했다. 라운드값, 줄여서 R값이라고도 표현하는데 R값이 커질수록 벽은 두꺼워지고 그만큼 공간은 좁아지게 된다. 집 평수가 크다면 R값이 커져도 상관없겠지만 엄마 집의 경우엔 최소한으로 잡다 보니 합판을 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그나마 잘 휘어지는 오징어 합판을 사용해 힘겹게 성공. 샤시 일정이 예정보다 미뤄져서 목공 작업 중간에 하게 됐다. 기존 샤시가 LG 하이샤시 이중창이라 다른 곳은 모두 필름과 유리만 교체한 뒤 틀은 그대로 쓰기로 했고 베란다 쪽 외부 샤시만 교체하기로 했다. 브랜드는 알루플라스트라는 다소 생소한 독일 시스템 창호인데 일단 옆 단열과 기밀 기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겉보기엔 한 장인데 프레임 내부엔 삼중 유리가 겹겹이 있어서 유리 두께만 5cm에 달한다. 뭔가 프레임만 봐도 굉장히 견고해 보인다. 빌라뷰가 참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서 오래 사실 거 생각하면 좋은 걸로 바꾸길 잘한 것 같다. 다시 목공으로 넘어와서 평상을 마저 만들 건데 거실 공간과 분리를 하기 위해 아치 모양으로 게이트를 만들었다. 비싼 시스템 창호가 헛되지 않도록 단열 공사를 꼼꼼히 해준다. 그 다음 석고벽을 치고 평상 뼈대를 만들기 시작한다. 평상의 폭은 약 900mm 정도, 너비는 3200, 평상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200mm 정도 올라온다. 평상이 띄어진 공간에 간접 조명을 은은하게 넣기 위해 전기선을 미리 빼두었고 드디어 튼튼한 뼈대가 완성되었다. 그 위에 24T 코어 합판을 올릴 건데 코어라는 이름처럼 중간에 단단한 목재를 심재로 넣고 앞뒷면은 단판을 부착하여 만든 합판이라고 한다. 일반 합판보다 쉽게 휘어지지 않고 내구성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재단도 만만치 않고 무겁기도 엄청 무거워 보인다. 나중에 마루를 깔 거라 마루 두께만큼 계산해서 앞면을 올려 박았다. 이 안에 빈 공간을 폼으로 채워서 마저 단열을 해준다. 그리고 창틀을 만들 건데 여기서 잠깐 창틀 자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한 자재는 고밀도 MDF. MDF란 톱밥을 접착제와 함께 고온으로 압축하여 만든 판재다. 고밀도라 해도 결국은 물과 습기에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창틀엔 반드시 그나마 습기에 강한 합판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MDF를 사용했고 이 당시엔 나도 인테리어 업체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엄마에게 비 오면 창문 잘 닫으라고 얘기해줘야지. 이번 인테리어도 사실 효도 명목으로 사심을 많이 채웠는데 그중 하나가 TV를 벽에 쏙 매립하는 거였다. TV 두께만큼 벽이 튀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실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혼자 사시는 만큼 짐이나 필요한 가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동선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넓히는 데 포커싱하기보다는 공간 구석구석이 완성도 있어 보이도록 디자인했다. 20평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랄까? 남편이 65인치 TV를 협찬해준다고 해서 TV 사이즈 기준으로 사방에 50mm씩 여유를 두고 박스를 만들었다. 이 공간은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곳인데 살림살이 대신 예쁘게 정돈된 공간이 엄마를 맞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치 온 공간이 잘 왔어 라고 환대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달까? 그래서 이곳은 아트월과 젠다이를 만들어 예쁜 소품을 배치해 시선을 끄는 공간으로 연출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화이트 도장보다는 보다 따스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우드필름을 붙일 예정이라 MDF로 시공을 했다. 사실 무늬목으로 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안 맞아서 그나마 패턴이 마음에 들었던 레놀리 필름으로 시공할 예정. 또한 대칭으로 벽등을 달아서 공간에 깊이감을 더하고자 한다. 기존에도 중문이 있던 터라 그 자리 그대로 철제 중문을 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왕 컨셉을 곡선으로 잡은 김에 중문 프레임 자체를 아치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바로 오케이 했다. 거대한 콤파스로 만든 반원 프레임을 옆면에 붙이고 각재 조각들을 고정한 뒤 잘 휘어지는 오징어 합판을 이용해 문틀을 만들었다. 여기만 나중에 우드 필름을 붙여서 화이트 도장벽과 재료 분리를 해줄 거라 15mm 정도 튀어나오게 해달라고 요청드렸다. 여긴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 겸 세탁실로 쓸 공간인데 이렇게 붙박이장을 배치하면 문 열 때 간섭이 생길 것 같아서 문틀만 시공하고 나중에 커튼으로 공간 구분을 하려고 한다. 물론 슬라이딩 도어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음 말을 생략한다. 어쨌든 문틀만 할 거 여기야말로 아치 게이트를 만들자 싶어서 중문과 같은 방식으로 아치 문틀을 만들었다. 엄마의 집안일을 덜어줄 아이템으로 워시타월을 입양할 예정인데 기존 세탁실 폭이 좁아서 워시타월을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왔다. 할 수 없이 드레스룸에 가벽을 만들어 워시타월을 설치하고 세제나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제작하려고 한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인 서재 등장. 이 방이 우리 방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사진을 보면 내가 이 방을 얼마나 소중하게 꾸몄는지가 눈에 보인다. 이제 이곳은 엄마만의 특별한 도서관이 생길 공간. 그 특별함에 걸맞게 기성 책장 대신 이렇게 아치 모양의 책장을 만들어 위에는 책과 소품을 배치하고 아래엔 안 쓰는 물건들을 수납할 예정이다. 선반 안쪽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 깊이감을 더할 계획. 원래 책장은 가구 파트에서 할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목공정으로 넣어놨길래 잘 하겠지 하고 넘어갔다. 다만 살짝 걸렸던 건 현장에 있는 도면이라곤 내가 업체에 참고차 보냈던 이 도면이 다였다는 거. 디테일 도면이 없으니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많아 작업이 많이 더뎠던 기억이 난다. 벽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 석고보드로 벽을 세우고 그 위에 MDF를 덧댄 후 간접 조명에 필요한 전선들을 빼준다. 그 다음 아치 프레임을 만들어 면을 잡고 코어 판으로 문짝을 재단해서 달아준다. 완성. 이곳은 원래 우리 침대가 있던 자리였는데 도서관이니만큼 간단한 업무나 책을 볼 수 있도록 아늑한 스터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한다. 아치 파티를 해보자 싶어서 여기도 아치로 공간을 분리했는데 해놓고 보니 좀 투머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가벽 치는 건 하도 봤더니 이젠 공구만 지어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리하여 아치 가벽은 완성이고 그 안에 책상을 만들 차례. 폭 700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의 서랍도 두 개 만들어 실용성도 챙겼다. 나중에 마감 후 손잡이를 달아줄 거라 임시로 손잡이를 달아주었다. 자, 목공정의 진짜 마지막 히든도어 시공이다. 히든도어 디테일 방법 역시 인테리어 쇼 히든도어이기 때문에 문틀도 직접 현장에서 만들었다. 문틀을 끼운 후 예림도어에서 백골로 주문한 ABS 도어를 달아준다. 벽과 마찬가지로 문 역시 나중에 화이트 도장을 해줄 예정. 사장님, 언제 오세요?